안녕하세요. 섬진강에서 시를 쓰고 있는 김영택입니다. 봄바람이 불고 꽃이 피고 새가 우는 이 봄날 강과 산과 꽃이 어울리는 섬진강을 같이 기행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. 1박 2일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즐겁고 재미있고 유익하고 또 유쾌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현대자동차에서 실시한 더 브릴리언트 시즌 5 이 행사를 통해서 특히 또 김영택 시인과 같이 하면서 그 강의를 들으면서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특히 아내와 벚꽃길을 걸으면서 서울에 있는 딸아이도 생각하게 됐고 며느리도 생각하게 됐고 아내의 행복해하는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이 깊었습니다. 이런 행사가 좀 더 자주 있고 너무 알차게 잘해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시간도 좀 줘. 나머지 추웠다 했지. 뭘 참고 내가 준다. 난 조직이 싫어. 정녕. 토슬로만 읽던 박경리 토질의 최찬반대에 직접 오니까 사실적이면서도 새로운 느낌이 듭니다. 이번 여행이 참 좋은 기회가 되었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었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.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. 저는 우리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이 연락이 와서 같이 여행을 할 수 있냐고 그랬는데 저는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사진 찍을 때도 보면은 다 좋은 마음으로 오신 것 같고요. 엄청 이런 좋은 기회, 이런 문화 테마로 해가지고 현대 자동차에서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이라 할까? 그거하고 연결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갑니다. 저도 오늘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